초반에 어느 정도의 이제 득점력이 나올지 그리고 사실 항상 첫날 첫 경기가 떨리는 마음이 가장 크거든요. 그렇죠. 테이블 파악이 확실히 잘 돼 있을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세트 시작합니다. 뒤돌리기를 길게 네. 네. 깔끔하게 첫 득점. 오, 득점과 포지션 플레이가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이뤄진 상당히 좋은 득점이 됐네요. 빨간 공이 완벽하게 대회전으로 크게 돌아서 코너 쪽에 배치가 됐고요. 네. 다시 한번 뒤돌리기죠. 힘을 빼주고 또 포지션 플레이. 아, 네. 이번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 연속 뒤돌리기로 무난하게 득점 성공. 지금은 내공이 딱 먼저 도착하는 타이밍을 잡아줬는데 좀 전 같은 배치에서도 키스의 위험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지금 길게 3쿠션으로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주 부드러운 터치로. 자. 네. 아, 네. 쿠션에 먼저 맞고 득점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3대 0. 초반 정말 좀 여유 있는 모습으로 득점을 좀 손쉽게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런 게 다비드 사파타 선수의 사실 가장 큰 강점인데 상대 선수가 사실 뭐 나이가 어리더라도 이렇게 집중해서 경기를 펼치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초반부터 어떻게 보면 기선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완벽한 득점들. 자, 지금 길게 가고 있는데 뒤쪽으로는 네, 득점이 안 되는 진행이었습니다. 네. 사파타 선수가 1이닝 3득점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자, 지금 선택을 해서 공격하는 장면을 보시면 노란 공은 아래쪽에서 이렇게 횡단을 하고 있고 네. 내 공이 이제 득점이 안 됐을 시에 좀 멀리 배치를 하죠. 확실히 사파타 선수가 초반부터 이제 경기 운영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김영원 선수의 1부 투어 첫 공격 시작합니다. 네, 첫 공격부터 뱅크샷 원뱅크 시도합니다. 오, 네. 자, 김영원 선수가 너무나 자신감 있게 뱅크샷을 시도했어요. 네, 저는 걸어치기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넣어치기였어요. 아, 정말 대담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게 저는 사실 정말 떨리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뱅크샷을 선택했고 이 뱅크샷도 정말 자신감 있게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득점 이후에 크게 한번 심호흡을 했던 모습도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는 모습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네. 너무 긴 각이. 네. 지금도 처음부터 포쿠션 라인으로 확실한 공격을 해줬는데 지금 코너에 들어가는 내공에 완벽하게 꽂혀서 들어가면서 뭐 옆돌리기로서는 최대각이죠. 대각선 코너에서 코너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득점이 안 됐네요. 네. 하지만 김영원 선수의 이 첫 공격 뱅크샷은 좀 인상적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사파타 선수도 지금 네. 자, 사파타 선수도 뱅크샷. 리버스 공략을 하기에 뭔가 키스의 위험도 상당히 높은 배치다 보니까 지금 이 각도에서 투뱅크 시도를 했네요. 네. 정말 좁은 틈 사이로 뱅크샷을 성공했습니다. 두 선수가 시작부터 지금 상당히 공격적인 플레이들을 보여주는데 네. 뱅크샷 득점이 너무나 멋진 장면이 일찌감치부터 터지고 있네요. 이번엔
섬세하게. 지금은 조금 두껍죠. 네. 사파타 선수도 김영원 선수의 첫 번째 원백크 성공되는 장면을 보고 좀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상대가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첫 출전이기 때문에 좀 상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데 첫 공격을 보고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 것 같네요. 자, 이런 이제 기본에 속하는 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배치들인데요. 이런 배치의 이제 진행을 조금 저희가 봐야죠. 아쉽네요. 지금도 회전량은 줄여주면서 약간 두께 사용을 좀 해줬는데 빗각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짧아지는 각도가 약간 부족했어요. 살짝 틈이 있었습니다. 사파타 선수의 3이닝 공격. 자, 조금 두꺼운 두께에 맞고 출발이 됐습니다. 마지막 이제 회전량이 많아서 들어갔네요. 그런데 득점이 되는군요. 네. 네. 6대 2. 마지막 순간에 이제 회전량이 좀 일찌감치 풀어지게 되면 살짝 짧게 빠져나가기도 하는데 노란공 네,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넉넉하게 조금 보내줘야겠죠. 살짝 더 방금 전보다는 약간 더 길어지게. 네, 뒤돌리기. 네. 좋습니다. 역시 뭐 사파타 선수 잘하네요. 네. 네, 처음부터 뭐 적응이 필요 없다는 듯이 여유 있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테이블 파악도 훨씬 잘 돼 있는 모습이고 네. 지금까지는 뭐 실수하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짧은 각을 진행 괜찮은데요? 자, 방향이 네. 좋았습니다. 이것까지 성공하면서 이제 8대 2. 지금 득점은 김영원 선수에게 약간 심적으로 네. 약간 데미지를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득점이 나왔네요. 네. 지금도 득점과 공격 수비를 다 갖춘 그런 시도였는데 득점이 되고 또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섬세한 얇은 두께까지 놓치지 않네요. 9대2. 연속 4득점. 김영원 선수가 지금 뭐 1부 투어 와일드카드로 첫 출전이다 보니까 네. 랭킹이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강한 선수, 이 다비드 사파타, 랭킹 1위 선수와 지금 맞붙는 이런 대진이 만들어졌는데, 뭐, 김영원 선수. 우선 아직까지는 김영원 선수 뭐 자신의 플레이를 잘 해주고 있다고 저희는 봐야 돼요. 그럼요. 네. 사파타 선수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제 뒤돌리기 하나. 약간, 네. 길어진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자, 사파타 선수가 3이닝에 연속 4득점 기록을 했는데요. 김영원 선수에게는 오늘 경기 뭐 승패와 상관없이 아직 뭐 경기가 진행 중이니까요. 승패와 상관없이 오늘 좀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저런 긴장되는 상황에서의 또 경기는 평상시 또 잘 풀릴 때와는 조금 다르거든요. 네. 조금 많이 길어졌는데 여기서 키스 가로막히네요. 세트 경기는 어차피 세트가 끝난 순간에
또 리셋이 되고 잠깐의 휴식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네. 김영원 선수가 오늘 경기 조금만 이제 적응이 좀 된다면 상당히 뭐 자신의 기량 발휘해 줄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잘 풀리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네. 네, 일목적구 노란 공을 먼저 보내놓고 네. 아, 네. 뒤돌리기 득점 성공. 계속해서 이닝마다 득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얇은 두께가 아닌 약간 반 두께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두께 사용을 해줬고요. 확실하게 지금 뭐 공의 선을 정확하게 지금 읽어내면서 사파타 선수가 득점을 빼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옆돌리기. 자, 조금 이 공은 네. 연속 득점. 지금도 조금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한 옆돌리기였는데 마지막 순간에 회전량이 딱 풀어지고 득점이 되는 라인이 상당히 좋았네요. 네. 11대 2. 자, 빗겨치기와 옆돌리기가 있는데 지금 옆돌리기 시도죠? 네. 자, 이번에도 여기서 회전 그리고 네. 깔끔합니다. 12대 2. 아, 정말 사파타 선수가 득점을 빠르게 쌓아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득점도 득점이지만 일목적구 컨트롤을 워낙 잘해주고 있어요. 빨간 공이 저렇게 움직여서 저쪽 왼쪽 코너 아래쪽으로 배치를 또 시켜놨죠. 이번엔 옆돌리기 대회전. 자, 여기서 키스가 한번 있는데 넉넉하게 빠져나갑니다. 네. 아, 정확한 길로 갔습니다. 13대 2. 이번 세트 두 점을 남겨둔 다비드 사파타. 김영원 선수를 아직까지는 확실히 압도하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다비드 사파타인데 네. 오늘 김영원 선수는 사실 한 세트만 가져와도 성공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경기를 이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세트라고 한 세트라도 기회가 왔을 때 따내는 모습. 네, 옆돌리기 길게가 지금 살짝 밀리면서 또 하나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여기서 휘어지는 각도가 미리 발생이 됐죠. 오히려 상단의 회전량을 조금 더 줄여줬더라면 좀 더 길게 만들어낼 수도 있었는데 사파타 선수가 테이블이 지금 뭐 길게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시도를 하고 득점이 안 됐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뒤돌리기인데 네. 아, 득점이 됐습니다. 13대 3. 지금 아주 정확한 뒤돌리기 공략. 네. 잘해줬어요. 자, 첫 뱅크샷 득점에 이어서 또 하나의 득점. 자, 지금 이제 앞돌리기. 상당히 얇은 두께 출발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회전도 약간 사용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너무 길게 내려오지 네. 않고 정확하게 득점이 되는 네, 지점으로 잘 만들어냈네요. 네, 연속 득점. 김영원 선수도 점차 본인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전량이 너무 빠지게 되면 오히려 길게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회전량을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공략을 잘해줬고요.
자, 역회전을 이용해서 와, 네. 아주 뭐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 네, 좋습니다. 네. 득점이 안 되긴 했지만, 네, 아주 시원시원하게 지금 뭐 시도를 잘 해주고 있어요. 제가 뭐 당구를 쳤던 시절에는 김영원 선수의 나이 때 사실 시작을 해도 상당히 빠른 시작이거든요. 그럼요. 네. 저도 뭐 저 나이 때 뭐 시작을 했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김영원 선수가 이렇게 큰 무대 지금 뛴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뭐 당구가 많이 발전을 한 모습이고요. 네.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차 리그가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영원 선수 같은 경우 지금 이 정도의 실력을 쌓는다는 거는 정말 일반인은 하기 힘든 네, 그런 모습이에요. 네. 사파타 선수가 공타 이닝을 만들면서 다시 김영원 선수. 네, 김영원 선수가 타임아웃을 요청하네요. 아, 지금 배치가 너무나 어렵게 지금 배치가 됐는데, 직접 공략은 조금 힘들어 보이는 배치고요. 뱅크샷 시도를 하겠습니다. 투뱅크 시도를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오! 아, 네. 네, 시도 참 좋아 보였는데, 득점까진 안 됐네요. 아, 오히려 지금 테이블이 첫날 약간 좀 미끄러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지막 3 쿠션이 된 위치에서 이제 회전량이 좀 덜 받아줘요. 네. 지금 이 정도만 공략을 한 것만 해도 정말 잘한 진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파타. 앞돌리기. 네, 사파타 선수가 이런 공략을 정말 잘하는데 네, 아. 살짝 길어졌어요. 자, 김영훈 선수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파타 선수가 두 이닝 연속 공타. 살짝 격차가 있었고요. 아직까지는 사파타 선수도 조금 여유가 있죠. 점수상으로 여유가 있는 모습인데, 이럴 때 이제 김영원 선수가 한 번 정도 장타가 한번 터져주게 되면 네.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져요. 그렇죠. 지금도 뒤돌리기 스핀볼로 해결을 참 잘해줬습니다. 차근차근 따라가고 있는 김영원. 사파타 선수가 바로 앞전에 시도했던 앞돌리기 아주 비슷한 지금 포쿠션 라인인데, 오, 진행 좋은데요. 네. 아, 이것까지 연속 득점. 김영원 선수가 1세트 좀 떨릴 법도 한데 정말 차분하게 경기를 펼치고 있네요. 지금은 뭐 두께도 두께지만 공을 타치해주는 순간에 상당히 속도 예민했는데 아주 잘 맞춰냈습니다. 자, 지금 빨간 공의 왼쪽 두께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대회전 시도를 하네요. 아, 코너를 아주 바짝 돌려서 짧은 각을 만들려고 했는데 네. 워낙 지금 뭐 테이블이 좀 어려운 상태에 약간 길어지는 상태에서 지금 같은 짧은 공은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시도를 해봤는데 네. 코너를 돌려내지 못했습니다.
되돌리기. 자, 회전량이 끝까지. 네, 이번에는 들어갔습니다. 세트포인트. 자, 뭐 첫 세트에서는 사파타 선수가 우선 주도권을 잡았고, 네. 이제 초구 공략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경기 뭐 잘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김영원 선수 같은 경우는 또 2세트부터 저희가 또 한번 기대를 또 해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좀 후반에 연속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2세트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처음부터 짧은 쪽으로. 네. 네. 빠져나갈 곳이 없었네요. 이렇게 15대 6, 1세트. 사파타 선수 초반부터 출발이 정말 좋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시작을 뭐 3연속 득점으로 시작을 하고 경기 운영을 초반부터 잘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원 선수가 조금 어렵게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사파타 선수가 세트 스코어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